와,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안녕? 사진빨이죠? 아, 다 사진빨입니다. 근데 모기가 가출했어요. 아, 어디로? 모기가 이제 핫한 큰잎 아리안톤이죠. 큰잎 아리안톤 마크로플라콘의 그런 다리아의 같은데 큰잎 아리안톤이면서 페루비안 핑크 아리안톤. 아, 이게 핑크 아리안톤이군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십니까? 요즘 핫한 통타미. 아, 이게 통타미예요? 네, 통타미예요. 거의 산에 온 거 같이 고사리가 엄청 많네요. 킹스카죠? 너 어디서 살게요? 이거 뜯어줘야 돼. 계속 뜯자 자르자 자구 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어 가든의 스코어입니다. 네, 요즘 날씨 완전 진짜 여름입니다. 여름에 건강 주의하시고 집에 있는 식물들 잘 케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스코어가든 너의 식물을 보여줘 촬영을 왔거든요. 아, 오늘 만나보게 되실 친구는 제가 진짜 한 1년 정도 섭외한 공을 들였습니다. 식물을 엄청 이쁘게 키우신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겨우겨우 쫄라서 식물을 보여주기로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입니다. 드디어 스코우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아, 네.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밀고 들어왔습니다. 네,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식물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식물 키운 지는 많이 오래됐는데. 네. 희귀 관엽으로 들어온 거는 한 3-4년 됐나? 3-4년 정도요? 와. 근데 식물들을 엄청 이쁘게 키우시기로 유명하시던데. 사진빨이죠? 아, 다 사진빨입니까? 네. 아, 네, 스킨. 와, 이거 이게 그거죠? 플래티넘. 이거 플래티넘 실버 히어로. 플래티넘 실버 히어로요? 네. 그게 너무 많이 다글다글 해져가지고. 네. 이렇게 칭칭 감아서 키우고 있는데. 오, 이게 잘 안 자라서 이렇게 네. 좀 희귀하다고 하는데. 이거? 엄청 잘 자라네요. 그러게, 이게 처음에는 천천히 자랐는데. 네. 너무 이제 탄력을 받으니까. 오, 이건 뭐예요? 이거 스킨인데. 네. 이거 그린 스플래시예요. 그린? 실버 스플래시. 실버 스플래시? 실버 스플래시인데. 어, 좀 특이하게 생겼다. 엄청 이 패턴이 네. 되게 그림같이 예쁘죠. 오. 되게 아, 여기도. 아, 이거 다 번식하신 거예요? 이게 번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노드들이 나오면 그냥 잘라서 스테이 위에 얹어놨거든요. 아, 노드에서 그럼 다 번식시키신 네, 거예요? 그 노드에서 아. 잎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것도 이거 아미드리움 실버. 네, 뭐 이거 잘 안 자라기로 유명한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노드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아. 엄청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지금 네. 너무 예뻐요. 난석을 까시고 위에다 수태로 네. 해서 노드를 뒀더니 이렇게 네. 네. 잘 자랐네요. 네. 와. 그냥 나오든지 말든지 네. 모르겠다. 그냥 다 얹어놓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 네. 그 최고의 비료가. 무관심이라고 하던데. 무관심. 이 안에 있는 거 관심 주기가 쉽지 네. 않지. 그 샤롯데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 약간 미니어처 같이 작은 종이. 아, 잎이 좀 작은 거야? 네네. 전체적으로 잎이 다? 잎이 작아. 샤롯데는 아. 잎이 좀 이렇게 손바닥만큼 큰데 네. 얘는 지금 요만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미니어처 같이. 근데 이렇게 무늬는 계속 이렇게 나와주게. 이렇게 새순도 엄청 귀엽죠. 아, 이게 제닌? 네, 이런... 제닌. 네. 이거 트루비죠? 네. 트루비가 은근히 저는 네. 실습에서 그냥 이렇게 키우니까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타고 네. 물을 안 주면 잎이 이렇게 뒤로 말려. 아,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요새 핫한 마니옷이죠? 마니옷이요. 마니옷인데 네. 제가 마니옷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이게 물을 저는 그거를 저한테 분양해 주신 식치님이 네. 좀 말려 키우는 게 잘 크더라 해가지고 말렸더니 네. 자꾸 하엽이 적어서 물을 막 엄청 줬더니 네. 잘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좀 물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줄이긴 해요. 얼른 키워서 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필로덴드론 핑크 프린세스. 핑크 프린세스 맞불인 것 같은데. 네. 네. 오, 무늬가 진짜 예쁘네요. 무늬가 예뻐요.
약간 간혹가다 이런 게 나오긴 네. 하지만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잘. 이거는 그러면 또 잘라줘야 되겠네. 네, 한번 잘랐는데 네. 또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아유, 진짜 이쁘네요. 네, 네, 너무 예쁘죠. 이거 이게 자촉, 특히나 네. 여기 지금 자촉 달렸는데 아, 네. 자촉 달리는 문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반반으로. 이거 뜯어줘야 되는데. 계속 뜯자 자르자 자구 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식물 구경 왔는데 진짜 이게 전망이 진짜 멋지세요. 네. 야 그럼 식물들이 이쪽에도 좀 식물들 여기 몬스테라들. 아 네 몬스테라 모아놓으셨구나. 이거는 이거 무늬 무늬죠? 오 네 이쁘다. 몬스테라인데 네. 무늬가 잘 나와요. 이 예전에 이제 조배가 나오기 전이어서. 아 이거는 그러면 조직병 아닐 수도 있네요. 이건 조직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진짜 옛날에 네. 가지고 온 거라서. 그쵸 옛날에는 무늬문도 엄청 비쌌죠. 네네네 그때. 아 그리고 여기도 알보가. 알보인데 네. 이 알보가 오래 키웠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많이 타갖고 아... 제가 위에를 한번 잘랐어요. 네.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르고. 자른 건 어디 있어요? 저기 수영하고 있죠. 네. 근데 위에가 이제 고스트 지분이 많아져서 아... 잘랐는데. 네. 새잎이 나왔거든요. 되게 금방 나왔어요. 새잎이. 새잎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 이 하얀 무늬 뒤로 네. 초록 무늬가 다 들어갔어요.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고스트였는데 이렇게 두 번째도 오. 다 이렇고 네. 찐잎이 이제 나오셨어요. 다 알, 여기도 얘도 형제예요. 옛날에 아, 네. 잘라서 이제 분리를 시켰던 건데 얘도 이제 많이 커서 쟤랑 같은 네, 같은 거였는데 네. 분리시켰던 건데 진짜, 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안 타고 잘 예, 얘는 무늬가 그냥 잘 나오고 있어서 이대로 그냥 계속 키우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쪽에 야 베란다가 엄청 기네요. 길어요. 네. 넓진 않은데 네. 좁고 길고 와 근데 식물 구경 왔는데 진짜 전망이 전망을 계속 보게 돼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고사리들 네. 고사리 존이에요. 아 고사리들인데 네. 이거는 용비는 고사리. 네. 야 진짜 네 용비는 고사리는 고사리 중에서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완전 추천하거든요. 네 이 새순이 고사리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요거는 네. 얘는 코니오그램인데 네. 이게 어려워. 이게 아... 자꾸 이렇게 타. 아 이게 포자가 아니라 탄 거예요? 자꾸 타버려요. 근데 이게 습도가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 타갖고 근데 또 죽지는 않아. 이렇게 네. 계속 새순이 아... 계속 올라오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흙도 좀 바꿔주고 네. 환경을 좀 바꿔줘 볼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코니오그램. 네 코니오그램. 근데 또 아디안톰. 무늬 아디안톰인데 네. 노란잎 아디안톰인데 아 노란잎 아디안톰 네, 네. 근데 무늬가 가출했어요. 아 지금 어디요? 얘가 이제 온도 차이가 좀 있거나 네. 아니면 좀 추워야 무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은 무늬가 나오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아, 무늬가 없어. 또 무늬가 나오겠죠? 그쵸. 언젠가 나오겠죠. 아. 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또 걔가 네,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쪼꼬미는 얘는 요거, 뭐예요? 요거는 여기 드라이나리아 종류인데 네. 이거 또 식치님이 키워보라고 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라 이게 어떻게 큰지. 아, 네. 근데 커지면 엄청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름이? 네네 드라이나리아 메이니아나 크리스타타. 드라이나리아 메이니아나 크리스타타. 이름이 복잡하네요. 네. 크리스타타. 네 와. 키워보지 않아서 네. 이제 커지면 엄청 멋있다고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은 하늘하늘한 고사리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커지고 멋있어지는 고사리들을 그렇죠.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커지면 되게 멋있어진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은청계 고사리예요? 네, 은청계 고사리인데 네. 은청계 고사리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얘는 아마 메탈리컴이라는 은청계 고사리일 것 같아요. 아, 은청계 고사리 네. 중에 메탈리컴? 네네네. 그러면 이름이 은청계면은 국내 자생종인가요? 이거? 이게 예, 아닐 거예요. 아니.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노지로 나가면은 네. 이렇게 되게 은색으로 발색이 되게 예쁘게 되는데 집에서는 발색이 약간 한계가 있는지 그래도
네. 아 그래서 은 청계구나. 네, 청계 네. 하얗게 발색이 엄청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리안톰 SP. 근데 이거가 네. 자꾸 이렇게 타가지고 얼마 전에 흙을 좀 바꿔줬어요. 아,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가? 아니 흙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흙을 좀 바꿔줬고 퇴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새 핫한 큰잎 아디안톰이죠. 큰잎 아디안톰 마크로필럼인데 네. 지금 빨간 잎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 빨간 잎들이 언제 올라오냐면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마크로필럼 바리알 같은데 새잎이 펴질 때 빨갛게 네. 올라와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새잎이 다 굳어가지고 빨간색이 지금 빠졌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새잎이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잎들이 이제 한참 올라올 때 빨갛게 이게 똑같은 거죠? 이거는 큰잎 아디안톰 중에서 네. 페루비안엄 있네. 아 이거는 페루비안엄? 네. 페루비안엄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해지면 네. 이렇게 좀 덜 타는데 아 이게 좀 탔네요. 자꾸 타갖고 네. 얘가 보니까 뿌리가 막 네. 엄청 꽉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털어가지고 아. 흙도 좀 바꿔줬어요. 흙도 상토를 좀 더 넣어서 네. 약간 틀리네요. 이게 이거는 마크로필럼. 마크로필럼. 네. 마크로필럼 자라는 모양이 좀 다르고 이게 페루비안 이쁜 고사리들이 진짜 많네요. 얘는 오일펀이죠? 아니, 얘 오일펀 네. 얘 오일펀이고 오일펀 고사리 네. 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여기 핑크 아디안톰 이게 핑크 네. 아디안톰이에요? 네. 아디안톰은 이렇게 네. 얘도 똑같이 새잎이 핑크색으로 얘도 이렇게 해를 보면은 네. 더 빨갛게 잘 나오는데 고양이들이 자꾸 먹어가지고 아 고양이가 먹어도 괜찮습니까? 여기 도망 왔어요. 도망 올라와 있어요 네. 지금 핑크 아디안톰 핑크 아디안톰 핑크 아디안톰이 많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오 얘도 이쁘다. 네 그렇죠. 네. 오, 엄청 무늬 아디안톰 네. 진짜 예뻐. 되게 예쁘고 무늬도 예뻐. 네 이게 무늬가 무슨 흰색인가요? 흰색 얘는 흰 무늬. 아까 흰 무늬? 저거는 노란 무늬. 아~ 얘는 흰 무늬. 흰 네. 무늬는 무늬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고정이거든요. 아 근데 엄청 잘 자랐네요. 풍성하게. 되게 잘 자랐고 새순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새순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아 네. 무늬도 좋고. 신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작은잎 아디안톰? 작은잎 아디안톰 작은잎 SP라고 하는 아, 작은잎 작은 아디안톰인데 SP. 네. 잎이 진짜 작아요. 어, 그러네요. 잎이 진짜 작아. 이게 다 큰 거죠? 네네네. 오. 잎이 진짜 작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엄청 총총총총 예뻐요. 오. 되게 작아요. 오, 고사리가 엄청 많네요. 얘는 뭐예요? 얘 똑같이 얘 은청계 저거. 아 얘도 은청계. 네. 이거 코다텀. 코다텀. 아 이게 코다텀. 네, 이거 식지님이 키워보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주셔가지고 오. 지금 키워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렇게 막 한두 가닥 고사리는 받으면 다 죽더라고요. 근데 얘도 빨갛게 발색이 돼갖고. 네. 되게 예뻐요. 아, 그리고 얘가 말레이시아노. 네. 얘도 코다텀이랑 비슷하게 크는데. 네. 털이 많아요. 아~ 털이 많아서 발색도 이렇게 좀 있고 약간 깃털 같지 않나요? 깃털. 어 진짜. 깃털 같죠. 네. 이렇게. 깃털 같네요. 네. 이름이 말레이시아노. 말레이시아노. 네. 특이하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 무늬 사자두인데. 무늬 사자두? 사자두. 사자 머리니까. 사자두. 이 머리 끝에가 네. 이렇게 갈라지는 걸 사자두 변이라고 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변이가 있어요. 네. 끝에가 갈라지는 거니까 신기하다. 네, 근데 얘가 네. 어느 계절에는 되게 잘 크다가 여름이 좀 너무 덥거나 이러면 또 타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무늬도 잘 나오고 네. 계속 잘 커요. 무늬 사자. 네. 이게 솜사탕 고사리. 네, 이거 많이 가지고 계시는 네. 솜사탕 고사리인데 아, 와, 얘도 막 예쁘다. 너무 무섭게 잘 커. 그래가지고 저는 잘 안 크던데. 아 정말요? 네. 너무 그래서 많이 쪼개서 막 여기저기 많이 나눠줬는데. 아 네. 근데도 야, 이렇게 잘 커. 엄청 잘 큰다. 그리고 얘는 연잎 고사리. 연잎 고사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원래 진짜 엄청 커졌다가 네. 한번 물을 대차게 말렸더니 아. 막 다 죽을 뻔한 거를 다시 살린 거거든요. 근데 아직 세력이 약해갖고 네. 잎도 작아 오정종이. 아, 네.
아니 얘도 얘 선사탕이에요? 이거는 선바위고사리예요. 선바위고사리요? 네. 너무 입이 진짜 선바위. 어 이거 뭐 거의 산에 온 거 같이 고사리가 엄청 많네요. 선바위고사리. 네. 또 식친집에 갔다가 네. 또 왔어요. 아 진짜 식친집에 자주 가야 되겠구나. 네. 요거가 요거는 뭐예요? 요거가 요즘 핫한 통타미. 아 이게 통타미예요? 네 통타미예요. 네. 어,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귀한 아이. 네. 근데 왜 통탐이에요, 이름이? 모르겠어요. 아, 그냥 통탐이? 네, 이름이 그냥 통탐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털. 아. 아디안텀인데 털이 복실복실. 아. 너무너무 귀엽죠. 네. 진짜 너무 예쁘고. 야, 털이 엄청 많네. 네, 진짜, 진짜 예쁩니다. 진짜. 통탐이. 네, 네. 통탐이. 요거가 네. 얘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얘가 네. 아스트롤레피스 인테그림인가? 그런. 건데 네. 이제 열대지방에 이런 아디안텀이랑 네. 이런 애들이랑 좀 다른 기후에서 크는 고사리거든요. 좀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크는 데가 이게 분양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네, 이게 네. 털이 이렇게 고사리. 네, 근데 진짜 모양이 너무 예쁘죠, 당장. 아, 해를 많이 받아야 털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예쁘대요, 하얗게. 네. 아, 이 옆에도 똑같은 건가 봐요? 네, 같은 애. 아, 네. 아, 진짜 예쁘다. 고사리가 몇 종이나 있으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크로니아나 슈퍼 에스키모 꽃이에요? 네. 와, 진짜 이쁘다. 네. 아, 이거 그거 아닙니까? 걸레미. 걸레미. 네, 걸레미. 선스트레스 받은 쪽? 안 네. 받은 쪽. 아 원래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리고 있었더니 이제 봄이 다 됐으니까 잘라야 되나? 가 거의 한 20년 키운 것 같아요. 20년이요? 네. 아 이거는 집에서 키우면 거의 와 근데 이게 입에 이렇게 텍스처가 보석란처럼 약간 너무 너무 예쁘죠. 네. 아 그리고 유자님이 안쓰리움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이렇게 비밀 공간에 와.